지난 주말 동대문구에서는 제1회 동대문 페스티벌 이동무대라는 새로운 축제가 열렸습니다. 과거 10년 넘게 이어졌던 세계거리 춤축제를 없애고 동대문구 대표성을 띠는 축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는데요. 달라진 축제, 시민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대문구 장한평을 찾아온 나뭇잎 요정들. 차도를 무대 삼아 펼쳐지는 공연에 지나는 이들도 발길을 멈추고 집중합니다. 거리 위 악사는 작은 북과 기타로 흥겨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관중의 호응을 유도합니다. 제가 복싱 경기가 오늘 있는데 마침 여기 뒤에 있어가지고 관중들한테 환호도 받으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부터 새로운 이름과 형식으로 바뀌어 열린 동대문 페스티벌 이동 무대. 교통이 통제된 장안평로 1.2km 구간은 사통팔달 동대문구가 지닌 이동과 역동성을 주제로 이색적이고 개성 있는 무대가 가득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휴식을 전하는 도시 캠핑장이 펼쳐지기도 했고 관광버스라는 공간을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무대로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느낌처럼 옛날에 고속버스 타고 춤추면서 가는 그런 느낌? 지금은 되게 아기자기하게 생각지 못했었던 것들 다 같이 참여하면서 볼 수 있어서 이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 현장에는 이전 축제와는 달리 푸드트럭과 먹거리 부스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넓어진 공간은 동대문구청과 구의회, 소방과 경찰의 구정 홍보 체험 부스를 비롯해 서울시 생활체육협회 주최의 복싱 대회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30여 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볼거리는 많았지만 관람객들 사이에선 과연 축제의 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이전 그 춤축제에 비해서 음식 부스가 없어서 길이 넓고 깔끔해졌고 그리고 다니기도 통행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이전에는 춤축제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한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온 상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세계거리 춤축제를 벌이고 새롭게 시작된 축제. 동대문 페스티벌 이동무대라는 축제가 동대문구 대표 축제로 지속 가능할지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